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일터에서의 갑질 문화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방교육 의무화, 처벌규정 강화 같은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직장관계의 관점을 바꾸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 오늘부터 49일 기도정진이 시작돼 음력 7월 15일인 백중까지 우리 시대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해법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불성과 연기 사상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계종이 마련한 남북 불교 교류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49제 초제가 유가족과 시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대중포교의 아버지, 한국의 불운하 존자로 불렸던 무진장 스님의 전법 여정을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 불교의 전법과 포교 역사를 짚어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일터에서의 갑질 문화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방교육 의무화, 처벌 규정 강화 같은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직장관계의 관점을 바꾸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첫 소식 이현구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 경주시청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들 사건은 최근 석 달 사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일터에서의 갑질 문화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세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지난 5월 말까지 4천 건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 토론회에서는 법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괴롭힘 자체가 지금까지나 특정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느냐 법적인 부분에 더 강조되었던 것 같은데 조직인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채용부터 마지막에 성과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문제는 이제 이걸 얼마나 이제 그 빈틈 없이 내실 있게 계속 다져 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노력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전근대적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 내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지시 등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등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53.6%로 줄어들었다는 응답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사실은 줄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욕을 옛날보다 좀 덜 하시는 거예요. 직급별로도 상위 관리자들은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고임금자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재밌죠. 저는 이런 통계 자료가 되게 재밌습니다. 제도적 정책적 접근과 함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통합적 관점이 법 취지를 살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터를 수행처로 직장 내 서열을 도반 관계로 여기는 불교 사상은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삼을 만합니다. 직장의 위아래 사람은 아주 엄청난 인연으로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졸업 뒤에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부모 형제나 보살행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거두어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직장이라는 수행처에서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도반으로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회 지도층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도 우리 사회의 위계적 조직 문화가 낳은 폐해란 지적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개개인이 직장과 동료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 오늘부터 49일 기도정진이 시작돼 음력 7월 15일인 백중까지 우리 시대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서울 조계사는 오늘 오전 백중 49일 기도 입제식과 함께 연꽃축제도 개막하고 기도정진을 이어나가는 한편 연꽃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서울 봉은사도 오늘 오전 백중 입제를 시작으로 49일간 지장 기도를 올리고 음력 7월 15일 백중 다음 날인 9월 3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연꽃축제를 열어 대웅전 마당 등 온 도량을 연꽃으로 장엄합니다. 우란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백중이라고 부르며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해법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불성과 연기 사상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계종이 마련한 남북 불교 교류에 관한 학술 세미나에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류가 우선돼야 한다는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적 관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적 입장에서 불교 사상, 불교 문화, 불교 신행, 기도 순례 및 관광 차원의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마련한 학술세미나 남북불교교류와 북한불교지원 활성화 방안. 이 자리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불성과 연기사상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불성사상을 북한 사람의 인권 문제에 적용한다면 북한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모두 고귀한 존재이므로 이들의 인권이 침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도출됩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사찰, 병원과 같은 외형적 불사 방식이 아닌 의료와 환경, 복지 등의 협력 방안이 남북 교류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금강산 템플스테이 복원사업 구상 등과는 괴를 달리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작게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교류 테이블에 나설자. 누차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 불교계가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대화 채널과 회의체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가톨릭계는 1대1 방식의 원팀, 뭐 개신교계는 병렬 방식, 천도교와 원불교는 1대1 방식의 교류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학술회에선 유서 깊은 민족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남북 불교계의 전통 문화 자원이 민간 교류 활성화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남북 불교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선 북한 불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49제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오후 경내 대웅전에서 49제 중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초제에는 박 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와 아들 등 유가족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기동민, 민병덕, 김원희 의원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불교계에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종회의원 진화 스님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 시장의 초제와 막제는 조계사에서 봉행하고 나머지 49제는 진관사와 봉은사 등 서울 지역 6개 사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이자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백선엽 장군이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이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안장식에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다부동 등 백선엽 장군이 꼽았던 한국전쟁 당시 8대 격전지의 흙을 다부동 전투 참전용사들이 묘역에 뿌렸습니다. 앞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연결식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으로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가 펴낸 선수행 지침서가 바로 선가 귀감인데요. 제가불자 교육기관 불교인재원이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선가 귀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여름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선문화진흥과 수행을 위한 공간인 서울 성북동 수선원.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불교인재원 박희승 교수가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교육 공간이 폐쇄되자 장소를 옮겨 비대면으로 가르치는 영상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온라인으로 남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교수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이제 조계사 옆에 전법회관인데 거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됐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요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접속만 하면은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공부가 가능하니까. 이번 여름 특강은 올해로 탄신 500주년을 맞은 서산대사 휴정 스님의 선수행 지침서인 선가 귀감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며 왜군에 맞선 선사로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으로 꼽힙니다. 교재는 법정 스님이 번역한 깨달음의 거울 선과 귀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50여 권의 경론과 조사들의 어록에는 서산대사의 사상과 철학이 담겼습니다. 이제 불법이 이제 굉장히 위기를 맞은 시대죠. 그때 이제 서산대사께서 부처님의 가르침, 정법을 알리기 위해서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의 길이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이제 지침으로 삼아놓은 교재예요. 선과 귀감 강의는 네이버 생활참선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 수강생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지침에 맞춰 수선원에서도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불교인재원이 이른바 안방 소통에 나서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불자와 시민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화두 참선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를 안고 살 수는 없고 그 번뇌를 깨치기 위해서 중도를 아직은 다 모르지만 어느 만큼이라 배우면은 내 마음속에 번뇌가 없어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공부하시게 되면 집에서든 뭐 밖에서든 누구나 다 내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8일 시작한 이번 강의는 박희승 교수와 성철 스님의 상주와 원택 스님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모두 10차례 진행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템플스테이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천년고찰 낙산사에서 마련됩니다. 사찰 음식 연구가 지우 스님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양양 낙산사 경내 보탈학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오색의 향연 행사를 갖습니다. 지우 스님의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홍보 행사는 지난달 오색 주먹밥으로 시작됐으며 당시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우 스님은 이달에는 표전식 사찰 음식으로 밀또띠아 샌드위치를 준비한다며 다음 달은 더위를 고려해 한 달 쉬고 9월과 10월에도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포교의 아버지, 한국의 부르나 존자로 불렸던 무진장 스님의 전법 여정을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불교의 전법과 포교 역사를 짚어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일제시대 일본 불교계가 포교당 건립운동을 벌였던 당시 사찰과 승려의 구체적인 숫자를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성 스님과 동산 스님, 무진장 스님 등 사제 관계로 3대에 걸친 전법 포교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용성 스님은 일제시대 경성의 대각사를 창건해 포교운동을 전개했고 제자인 동산 스님은 불교 정화운동의 선봉장으로 포교의 방점을 찍었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무진장 스님은 평생을 대중포교에 몸을 바쳤습니다. 무진장 불교문화원 원장 진관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이 함께 펴낸 책입니다. 용성 스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포교를 포교당을 건립했는가? 또 허동산 스님이 어떤 심정으로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했는가? 문인장 스님은 그 정신을 이어서 대중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권력의 그 역사성을 이 속에다가 이제 담았는데 문인장 스님은 지난 1971년 조계사에 주석한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설법을 펼쳤습니다. 종로 3가 파고다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아 대중포교의 아버지 한국의 부르나 존자로 불렸습니다. 불교는 포교가 있어야 가르침이 전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 근 현대사에서 포교의 선구자이셨던 무진장 큰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발전된 한국 불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우리 불교에 일본 불교의 영향이 미친 만큼 책에서는 일본이 조선 불교계와의 병합을 추진하려 했던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해 당시 한반도의 사찰과 승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910년 이후에 일본이 조선 개교를 하면서 조선의 이제 포교당 건립운동을 하게 돼. 그래서 포교당 지역이 어디 이렇게 딱 그걸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스님들도 알고 싶어 하지만 지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 방송 포교와 예술 포교 등 다양한 포교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 무진장 스님은 경전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교학 포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경북 울진군 후포리에 자리한 천태종 동해사가 법당 건립불사를 회향했습니다. 동해사는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주지 영재 스님 등 종단의 주요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조로 된 대웅보전 낙성법요식을 갖고 대웅보전의 삼존불과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우주 법계의 길상인 인연을 섭수하여 인연 닿는 사람마다 무량 복덕을 구족시켜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낙성했는 인연 공덕과 큰 운으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원을 세우고 기도합시다. 조립식 법당에서 법회를 해오던 동해사는 지난 2017년 10월 신축법당 기공식을 가진 뒤 불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총지종이 전통 수행의식인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함께 국태민안과 남북평화통일을 서원했습니다. 밀교종단 총지종은 현교에서의 우란분절을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탈절로 지정해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령과의 해탈 등을 발언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총지종이 해탈절을 맞아 서울 총지사 등 전국 사원에서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했습니다. 신교도들은 49일간 그래왔던 것처럼 온만히 밤매움 육자진언을 염송하며 코로나19의 소멸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밀교종단 총지종의 해탈절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란분절, 백중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음력 7월 15일이 백중이지만 총지종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양력 7월 15일을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해탈절로 삼았습니다. 특히 교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진호국가불사 정신에 따라 개인과 가정을 넘어 남북 평화통일 또한
일념으로 발언했습니다. 특히 신교도들은 49일 동안의 불공으로 닦은 공덕이 해탈절을 맞아 나와 가정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 일체 중생의 성불로 이어지기를 서원했습니다. 이제까지 불공에서 닦은 공덕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도 똑같이 공덕이 가기를 그런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향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똑같이 돌아가고 또 구경에 가서는 오늘 읽은 내용처럼 해탈 열발닥에 회향을 해야 됩니다. 밀교의 총지종이 해탈절을 맞아 49일 동안 행한 지극한 기도는 이제 현교의 전국 사찰에서 백중기도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남 총지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교계가 남북 민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물꼬를 트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